건강은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드러쉬의 기본 작동법에 대해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드러쉬 페달보드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헤드러쉬fx.com에서 더 많은 정보가 있는 전체 유저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원을 먼저 켜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단에 전원 스위치가 있고 전원을 누르는 순간에 LED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액정이 멋있게 네. 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리스트를 보시려면 예, 요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원하시는 톤을 선택을 하신 후에 위에 보이시는 샌리스트 명을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여기 보시면 프리뷰 릭 넥스트 릭을 이용을 하셔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부스 위치를 이용을 하셔서 역시나 왔다 갔다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릭 리스트를 보시려면 여기 릭 이름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네, 역시나 원하시는 릭 리스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즉시 화면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이브 버튼이 있는데요. 저희가 편집을 하거나 파라미터 값을 변경을 한 상태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릭이 저장이 됩니다. 더 많은 옵션을 보기 위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점 3개 달려있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확장 메뉴가 활성화가 되고요. 릭 이름을 편집을 하시거나 변경 사항을 무시하시거나 하드웨어 설정을 해주시거나 글로벌 세팅 그리고 화면을 잠그실 수도 있고요. 메뉴를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마스터 볼륨이 이쪽에 위치해 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코더가 있어서 이펙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선택한 이펙터의 파라미터 값을 바꾸실 때 이렇게 누르시면 네, 들어가서 역시나 원하시는 항목에서 딜레이기 때문에 타임을 설정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와서 믹스 값을 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하나의 릭을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확장 메뉴에서 New 릭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 지금 이펙트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4개 정도만 먼저 불러와 볼게요. 아날로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플랜저 다음에 딜레이 다음에 리버브 네, 이렇게 해서 4개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화면에 각 풋스위치의 용도가 적혀 있는데요.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드여서 두 개는 페달을 컨트롤 할 수가 있고 두 개는 릭을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했을 때 나는 페달만 컨트롤 하고 싶다.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던지 아니시면 이 상태에서 이 스톰프 직접적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그렇죠. 예,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네 가지 이펙터를 풋 스위치로 온오프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다음은 이펙터를 온오프하는 방식으로 풋 스위치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아까처럼 바꾸시게 되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개는 이펙터를 온, 오프 하는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나머지 두 개는 릭을 변경하시면서 순서를 변경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팩터를 일단 하나를 불러오고요. 이 이펙터를 좀 디테일하게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을 하면서 사운드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듯이 두번 터치를 해주시면 원하시는 파라미터 값을 바로 직관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팩토리 세팅 상태에서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디스토션을 좀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다음은 컷오프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예 프리셋을 변경을 하시고 싶으시면 역시나 활성화를 시킨 후에 팻드라이브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디스토션을 많이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네. 방식입니다. 이펙터를 끄고요. 다음은 모듈레이션의 코러스.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두번 클릭을 하시고요. 레이트 값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뎁스 많이 줘볼게요. 다음은 믹스와 위스컷. 네, 벡터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에코. 네. 네, 역시나 두번 클릭을 하시고요. 피드백을 많이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레이션이 발생을 했네요. 다음은 믹스 값을 77까지. 네,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굉장히 부가적인 부분인데요. 원하는 이펙터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디스토션이니까 DS1을 생각하면서 약간 코랄 계열로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바뀌죠? 네. 코러스는 요런 색이 잘 어울리겠죠? 딜레이는 노란색. 이렇게 바로 변경이 되고, 이 이펙터의 페달을 이용을 하셔서 온오프를 시킬 수도 있지만, 화면상에서 버튼 부위를 클릭을 하시면 이펙터가 온오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디스토션, 코러스, 테이프 에코가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팩토리 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앰프톤에서요. 네, 다음
베이스 톤에서 자, 클린 톤에서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런치 톤에서 헤비 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시그널 체인상에서 모델을 재정렬하려면 원하시는 이펙터를 누르시고 옆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사이에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펙터 체인 순서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빈 슬롯에는 원하시는 이펙터를 손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헤드러쉬 킥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본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헤드러쉬 킥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